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깡통 전세에 대한 사례와 피해자 한 분과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피해를 본 사회초년생이 있습니다. 평소 꼼꼼한 성격이라고 알려진 A씨였는데요. 집값이 하락하게 되어 집값의 80%가 남의 돈이었던 매물의 전세 세입자인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사는 개강이 코앞이기 때문에 아직 급한 상황이라 미처 해당 매물의 매매가를 알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세 사기에 대해 더 알아보시죠.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본 이른바 전세 사기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문제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크게 늘었고 피해액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전세 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A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때문에 20살 때부터 자취를 시작했고 이번에 사정이 생겨 전세금을 받고 다른 집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께서 전세금으로 줄 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인터넷을 찾아보니 전세금 사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세 사기라는 게 당사자가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유형도 수법도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어떤 유형의 전세 사기를 당하신 건가요? 저는 깡통 전세 사기 유형 중 하나인 갭투자에 의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1억 5천의 매매가로 있었고 저는 1억의 전세금으로 입주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집주인께 전화를 드렸더니 전세금을 지금은 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황당해서 계속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죠. 부동산 거래 시에는 고액의 목돈이 오가기 때문에 안전한 전세 거래를 위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 A씨도 등기부 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에 관한 내용은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았던가요? 네, 당연히 등기부 등본도 떼어보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약을 맺고 난 이후 집주인이 제가 거주하는 전세물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에 달하는 금액에 근저당 설정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후 손쓸 방법이 없었죠. 등기부 등본을 더 자주 떼어봤더라면 피해를 안 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 실거래가의 정보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집이 전세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에 반환할 책임지는 허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전세 계약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점점 지나해가는 전세 사기로부터 위협받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허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A씨도 가입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하지 않았고 해당 보증이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겪어보니 그제야 허그가 보이더라고요. 진작 알았으면 가입했을 것입니다. 내 전세집은 안전한 걸까? 전세사기에 위험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문득 드신다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등기부와 실거래가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줘 홈즈의 한선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섯 가지 예방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하는 날에도 등기부 등본 다시 확인하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실거래가 평균 확인하기입니다.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또는 KB부동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시 근저당권 설정 일지 추격사항 넣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입니다. 다섯 가지는 꼭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인 깡통전세사기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깡통 전세 사기 신고 시 임대인이 처벌받아도 세입자들이 보증금의 일부, 심지어는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있다고 하니 겨우 오늘 허그 프렌즈와 함께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 편으로 보증금 반환 걱정 없이 편하게 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사회초년생 A씨 1억을 날린 사연은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